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대기업에게도 손해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생 자취방 임대료 월 15만 원 이하로 규제, 자취생의 최저 주거기준 보장, 공공기숙사를 포함한 공공주택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서해 5도에 50에서 최고 2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청도, 경북 북부 내륙에 30에서 100mm, 전라도와 경상도, 울릉도와 제주도에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4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생 시절인 2015년 의공학 관련 권위 있는 세계 학술대회에 제출된 포스터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고등학생 소속 학생이 서울대학교의 실험실과 교수진의 지원을 받아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물의 교신 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신 저자는 윤영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1저자가 나경원 대표 아들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라면 어땠을까요? 즉 조국 장관이 친분이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부탁해서 내 딸 도와달라고 했다면, 네, 조국 장관 딸이기 때문에 받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기였다면 언론은 무궁무진한 억측과 의혹을 생산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았던 대로 느꼈던 대로. 그러나 이건 저널리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나경원 대표 아들 제1저자 관련 이슈를 최초 보도한 언론도, 또 추가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반론을 상세히 전하고 있어요. 나경원 대표, 제 아들은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 또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누가 거짓말하는지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비판하는 대상에게 반론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게 저널리즘의 원칙입니다. 조국 장관에게는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던 그 반론권 말입니다. 나경원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저널리즘, 잣대가 다른 저널리즘, 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비 오는 저녁길입니다. 서울 지방에 제법 비가 오고 있는데요. 계신 곳 지금 기상 상황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문자로 콩으로 많이
현지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동양대 봉사상 표창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는데요. 여긴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것을 보았다, 이런 학교 관계자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동양대 매점에서 일하고 있던 관계자는 최성해 총장과 조국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 기간에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최성해 총장이 조국 장관의 딸을 무척 예뻐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총장님이 정 교수님 딸을 워낙 예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좀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요. 셋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것도 봤고요. 아, 정 교수님과 총장님과 따님이 테이블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이야기한 거 봤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이 조민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특별한 그런 이야기는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겁니까? 주변에 뭐 사진 같은 것도 갖고 있으시면서 뭐 이쁘지 않냐, 귀엽지 않냐, 뭐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네. 뭐 교직원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한테 사진을 가지고 있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며느리 삼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네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들었고요. 네.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 자꾸 말을 바꾸고 있죠. 최성해 총장의 과도된 입장 번복에 숨겨져 있는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이 학교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학교 사정이 밝은 교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총장이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에게 네가 전화했냐, 누가 이런 인터뷰에 응했냐 하는 것을 색출하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군요, 말하자면. 예. 네, 그것은 예,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 2012년 무렵에 예. 교양학부의 인문학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없고요. 뭐 알고 있다고 해도 혹시 지금 뭐 다른 의견을 내시려고 하지도 않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사는 총장님이 대장에 없고 일련번호가 달라서 위조라고 하셨을 때 그 다음날 총무팀장이 등장해서 이 사실은 그 도장을 관리하는 그분이 대장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누락될 수 있다, 그것으로 위조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총장님의 지금 주장 방향과 다른 학교의 입장은 존재하기 힘들군요, 현재는. 네, 맞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에게 드리는 제언을 발표했는데요. 조국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기자간담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 폭거를 통해서 국민과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당을 밟고 올라서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신과 한줌 주변 세력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정을 내던졌습니다. 이 폭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반칙과 특권, 불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당시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과 지명 철회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 상황과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말하면서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소상히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참모들 모아서 같이 이제 토의를 하셨고,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은 일절 없으셨고요.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철회 부분 그리고 임명 부분까지도 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예.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주셨죠. 아, 오늘 발표하자 이렇게. 예. 네. 오늘 발표합시다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 안에서의 그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고요. 네.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 딱 그 말씀만 하셨었어요. 예. 네. 김용민 라이브.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과 위력 행사 부분을 대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것인데요. 여기서 위력 행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이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가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성인지 감수성 개념 자체가 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법리가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네. 원래 성범죄에서 기준을 판사 기준으로 봅니다. 그 판사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과연 성범죄에서 폭력이나 폭행, 협박 있었냐. 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기준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허. 피해자가 약간 웃었다 하더라도 그 웃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웃다면 뭐 간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말고 아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의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피해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피해자 다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근데 이게 법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약간 이게 좀 아직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확립이 명확하게 되진 않았다. 어렵습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흐르고 있죠.
약해져 나를 위해서 네, 애청자분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각 지역의 기상 상황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9764번 쓰시는 분, 유튜브로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비 그치고 매우 덥습니다. 동남아 날씨입니다. 아, 남부지방 지금 비가 다 그친 모양이에요. 서울은 지금 비가 오는데. 장그로님, 창원 날씨는 너무 좋아요. 가을 바람도 살랑살랑. 골프 연습장 포기하고 약수터와 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진 뒷산 태복산에 오길 잘했어요. 김용민 라이브 산에 갈 때면 이어폰 귀에 꽂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시각에 창원에서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나요? 아,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고 하면 저기 휴대전화로 콩 깔아서 들으신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이 시각 창원 지방에서는 또 자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경님, 천안아산 흐리고 바람 잔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8680번 쓰시는 분, 여기는 부산 진해 신항입니다. 어제 오늘 무척 덥습니다. 저녁엔 열대야까지.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태풍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완연해질 줄 알았는데, 예, 이건 뭐 꽃샘추위가 있듯이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아직 시세 많은 더위가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49번 쓰시는 분, 여기는 대구 33도에 습하고 푹푹 찌고 차 막히고 손님 없고 그래도 김용민 라이브가 1부부터 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 진상 규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경주님,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합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 K75130513 이 계정 쓰시는 분,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검찰에 어떤 압력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여러분, 낭보입니다. 9월 1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부산 광역시에서도 5시 때 김용민 라이브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낭보를 또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산에 계신 분들도 1부서부터 들으실 수 있게 됐어요. 아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니베르님, 비가 오는 퇴근길입니다. 그래도 똑똑해지려고 이 방송 들으려고 들렀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정님, 검찰이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공정하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볼까요? 박소영 씨. 네,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교통량이 많은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 정체가 더 심한데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군위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하기 분기점 부근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여파로 인천 시점부터 밀리고 있고 이후로 서창 분기점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안현 분기점에서 광명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에서 수암터널까지 1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과 평촌에서 시흥 그리고 안현에서 송내까지 20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분기점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구리에서 판교 사이 23km 구간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에서 도평까지 22km 구간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오늘 피웠는데 어디 나가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두 대표의 회동 소식을 듣고 두 분을 만나러 나와있습니다. 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회동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 대표는 두 손을 잡고 보수 야권 공조체제 구축에 부릉부릉 시동을 걸었는데요. 회동은 약 5분간 이어졌습니다. 네, 모처럼 만났는데 5분. 아,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5분 동안 뭔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황교안 대표가 먼저 나왔습니다. 황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는 정확히 5분 동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조국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와 집회를 함께 할 가능성은 OX. 그것은 역시 세모겠지요.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를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네. 추석을 앞두고 다른 일정도 많은데 오늘 황 대표까지 만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손 잡으실 겁니까? 일단은 만덕산에서 정기를 받고 머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 다시 내려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 만덕산으로 출발. 미세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 오창석 평론가 고향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도 네. 우리 김용민 라이브 일부가 방송이 됩니다. 아, 정말 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 이상 저희 예.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 왜? 무슨 거짓말? 저희 아버지가 늘 생방송으로 예. 라디오 잘 듣고 있다라고 예. 부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아, 방송이 안 됐는데. 네. 예. 정말 그 놀라운 기술을 저희 아버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 300만 부산 시민들과 나눌 수 있다니 아.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콩으로 들으신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어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103.7. 이제 황령산에서 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황령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황령산이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야경을 즐기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3.7. 저기 황령산이 그 KBS 부산 방송 전국 뒤편에 있어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나오자마자 또 저기 어디야? 그 광안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광안리가 또 바로 펼쳐집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여러분 부산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아, 다음 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네. 라이브가 달려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경주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대전은요. 예, 대전은 대전은 예, 뭐 당분간 네. 예, 뭐 그.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아, 굉장히 위트가 있으세요. 이경주님. 네. 레이서 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네,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만난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오, 그래요? 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앞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원인데요.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대표와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5분 동안 가졌고요. 그 후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예방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확답을 내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는 하나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민주당을 뺀 나머지 야당이 다 뜻을 모은다면은 어떻게 그 이 조국 장관 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네,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임 건의안 의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150석 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의원이 297명입니다. 네, 네, 네. 몇 자리가 비어 있어서 네. 그러면 과반이 149가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또 친자유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143. 아이고. 그러니까 6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평화당 그리고 예. 대한정치연대 이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화당 정동영 대표 입장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잘못된 것이지만 네.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네. 말로 해임 건의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고요. 대한정치연대에서도 유성엽 대표가 네. 해임 건의안은 실효성도 어차피 없고 그리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이런 방안들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그때 네. 추진한 것이 맞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아슬아슬하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좀 더 푸시를 하고 몇몇 의원들의 반란표를 도출해낸다면은 조국 장관 해임안 네. 가결시킬 수 있다. 이런 셈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은 네. 대다수가 호남 지역입니다. 아. 호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네. 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긍정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 나서서 해임 건의안에 참여할까? 예. 여기에서는 좀 부정적인 관측들이 많고요. 만약에 참여했다면 비난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마련이죠. 네. 다만 뭐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지 않을까? 네, 그런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의 대립이 극명해지고 있는데 자, 오창석 평론가. 네. 지금 야당의 주장은 무엇이고 여당의 주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임명이 되고 나서도 이 공방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임명하고 나서 야당 같은 경우는 즉시 해임 건의안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특검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공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데 장관을 뭘 평가해서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리냐라고 하면서 뭐가 못 믿어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 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조정식 정책조정위의장은 검찰에 대한 의견도 조금 남겼는데요.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뭐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요. 네, 더 기세를 높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일단 조 장관 동생의 전처 그러니까 전 재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부산에 있는 조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위장 매매 의혹, 조 장관 동생과의 위장 이혼 의혹 등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미 지난달 19일에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라는 호소를 입장문을 통해서 낸 적이 있었고요. 예예. 그리고 아울러서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운용하는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고 하는 이쪽에서 투자를 받은 웰스 CNT 대표 최모 씨 이 자택도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습니다. 웰스 CNT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관급 공사 수주를 하면서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을 해서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죠. 예. 오늘 그 경향신문 박래용 논설위원회 박래용 칼럼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총장 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 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보수 언론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어찌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의 그 가족을 그 주변부를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을 느낄 만도 할 것 같고요. 부담을 안 느낀다.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입장을 가질 것이다. 여러 가지 시각이 분분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가족을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남긴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네.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을 남겼는데요. 일단 조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또한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6316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 해임안이 아니고 해임건이 아닙니다. 듣기 불편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여러분 요즘 저기 그 명예 박사 아, 그 명예 교육학 박사가 네.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냥 교육학 박사라고 줄여 부르듯이 네. 제가 해임건이안을 그냥 해임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너무 길면은 또 네. 방송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김용민 MC도 예. 김용민 명예 MC를 줄인 말이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명예 시사평론가 네. 김수민 씨. 네, 아, 오늘 반갑습니다. 예. 네. 비도 오는데 무사히 오셨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 시사 정치 문화 예술 예. 사회 문화 평론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 줄여서 시사평론가. 예. 저는 명예 낙선자로. 예, 명예 낙선자. 석패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해임 건의안입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네.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가지고 네. 과반이 넘어가면은 바로 해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이제 국회 다수의 뜻이 네. 해임이다. 그러니까 받으시라. 근데 또 대통령이 이걸 또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위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 참여정부 당시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게 네. 가결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해임이 된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은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내륙에서 네.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두 번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발사체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이테큼스라고 하는 미사일이거나 아니면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네네. 하필이면은 어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했었습니다. 네. 미국의 실무협상 개최 제의를 하는 그런 담화였는데 네네.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라고 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발사체를 쏨으로써 미국을 자극시키는 이런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시험 발사까지 포함해서 올해 10번의 그 미사일 발사, 발사체의 발사를 채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중장거리는 아니죠? 네, 이거 확실하게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네. 네, 뭐, 예전에 쐈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거라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괘념치 않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예. 너무 예. 자주 쏜 데다가 예, 예. 대화를 해놓자고 말을 해놓고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언짢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렇게 두 문제 여쭤보면은 예, 부실한 해설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래서 네. 진짜 전문가. 그럼 왜 여쭙습니까? 아니, 40분에 연결하기로 했는데 네. 좀 시간이 남았어요. 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네. 제가 뭐 릴리프 투수 같은 거네요. 야구로 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간 개표원이었습니다. 예,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자, 북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어젯밤 담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9월 하순쯤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대신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데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북한이 이제 밀당을 하다가 너무 늦추다가는 자칫 판이 깨져서 이거 뭐 미국하고 거꾸로 회담을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회담을 해서 그 협상 동력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상황에 따라 좀 어려움에 처하면 좀 많은 걸 얻어내자 네. 이런 셈법이 작용한 게 아닌가 자칫하다 판이 깨질 것 같아서. 제안한 게 아닌가. 아, 북측이. 그러니까 에다라하는 쪽은 북쪽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산법이 지금 미국은 내년 말이라고 하는 그 대선이 있지만, 네. 김정은은 선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는 요 북한 카드로 뭔가 활용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북한이 안응해주면 점점 초조해질 테고. 네. 그러나 먼저 양보하면 또 북한을 이를테면 뭐 굳은 자라고 생각해서. 굳이 뭐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김정은은 뭐 24시간 미국만 연구해가지고 협상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뭐 북한만 다뤄야 됩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뤄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주어가 여러 번 반복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최선희가 이제 자기가 그 북핵 문제는 전담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아. 아마 김정은이 리용호보다는 그 이 북핵 협상은 최선희가 하는 게 낫겠다. 네. 당신은 뭐 가서 연설이나 하고 협상은 최선희가 주관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네. 그 자기가 뭔가 책임을 맡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김정은이 이걸 용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그 이런 뭐 대미 협상이라든지 대남 협상이라든지 하여간 북측을 대표하는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 같은 경우 통일전선부 아니면 외무성이 해왔단 말이죠. 네. 그 통일전선부가 중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외무성이 중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전부는 그 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테면 대남 전략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관계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책략을 연구하는 거죠. 상대방을 네. 이렇게 거꾸로 들이고 뭐. 근데 외교부는 외무성은 그야말로 정식 국가 대 국가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다 북한 자신이 정상 국가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 보다 자신의 국가가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예. 통전부라는 건 책략이지만 외교부는 정식 외교 관계라니까 결국은 유엔이나 뭐 미국과의 외교는 외교부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아 외무성이 그럼 좀 더 유연하겠네요 대화 태도가. 그런데 북한이 예. 뭐 그 저 도나 개나 마찬가지죠 사실. 에이. 저희 아무래도 그래 조금 낫긴 하겠죠. 예, 박사님 전 세계를 조금 더 돌아다녀봤으니까. MC 그 체면을 생각해 주셔서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계속 그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네. 없습니다. 예. 아유, 예. 농담이고 아니 예. 근데 말이죠 요즘 통일 전선부가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통전부는 사실 그 저 노동당의 부서로 사회주의 정당과의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북한에서는 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시점에는 그 통전부가 그 외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거기는 그래요. 당이 국가보다 더 우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한테 하려니까 이게 협상 테크닉도 필요하고 한데. 네. 통전부는 뒤에서 숨어서 공작이나 하고 맨날 그러다가 김영철을 써봤더니 김영철이 이게 자기 그 몸보신 나느냐고 제대로 된 협상을 안 하고 최소한의 행동만 하다가 결국은 하노이에서 뻥 터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너 허당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밀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 역시 영어도 좀 하고 네. 좀 국제사회 물을 먹어서 미국을 좀 더 다룰 수 있고 충성심이 있다라고 보이는 외무성이 이제 해라. 이래서 이제 외무성이 나서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최선희의 말 중에는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 국력으로 경제력으로 보면 600대 1입니다. 핵으로 봐도 북한이 기껏 가져봐야 20개, 30개죠. 미국은 네. 5,000개, 10,000개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냐를 생각해서 확실한 체제 보장을 해주면 우리도 포기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먼저 하라 그러니 5,000개 가진 사람이 20개 가진 사람 보고 먼저 다 포기하라 그러니 뭘 믿고 포기하냐. 아.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의적으로 상호 안보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네. 안보 딜레마 상황을 고려한 접근을 하자.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변만 다 포기할 테니까 예. 나머지 지금 개발한 뭐 플루토늄 이런 건 좀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점차 신뢰가 쌓이면 그때는 포기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너가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자진해서 너를 믿으니까 이제 포기한다. 너 때문에 개발했는데 너가 나를 믿게 해주면 이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미국이 이걸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어렵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아주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정치적인 계산을 해보면 북핵 문제가 재빠르게 그 해결이 되면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한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골치 아프지만 북한 때문에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쉽게 유지해서 그걸 기재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일동맹하고 한미동맹이 깨져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은 북핵 문제를 고거에 전념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뭐 짧은 시일 내에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계산,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북핵 문제에 집중해서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난번에 우리 홍현익 박사님이 그 9월에 미사일 한 번 더 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네. 북한이 또 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신내림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F-35도 들여오고 네. 우리 나름으로도 국방력 강화를 하잖아요. 네. 북한에는 스텔스 전투기 한 대도 없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한 50대, 60대가 막 돼가지고 네. 스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가 안 되거든요. 공군력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사일 쏘고 하지만 그들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핵과 미사일, 화생방 무기 외에는 네. 북한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나라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는 그 세 개만 없애면 북한은 우리가 바둑으로 보면 단수인 상황이 네. 그나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조금 조금씩 살라미로 썰어서 협상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조금 듬성듬성이라도 협상하면 좀 많은 걸 주겠다 이렇게 해서 끌어내야 되는 건데 네, 네, 네. 같이 판이 깨지면 그러나 북한은 어쨌든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는 핵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우리로서는 협상 동력은 확실히 이어나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올 들어 열 번째 발사체.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발사했습니다. 그 의도를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린 여차하면 또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안보상으로는 계속 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 이제 트럼프가 빌미를 준 게 중단거리 미사일은 뭐 너네도 안보 수요가 있으니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빌미를 줘가지고 더 자주성은 감은 있지만 네. 그러나 북한이 뭐 이를테면 신형 전투기 같은 거 전혀 못 들여오고 있는 거 생각하면 남북 간의 상호 억지가 되는데 북한이 붕괴하는 건 군사력 때문에 붕괴하는 게 아니라 국내 체제 문제로 붕괴하니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체제의 우위를 앞세워서 평화적으로 대화에 나가다 보면 북한은 자동으로 전 무너진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대립하다 보면 북한은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죽을 수 있으면 우리가 북한한테 우위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위에 설려면 상호 억지력을 가지면서 평화롭게 가서 경제 부분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40배나 앞서는데 그럼 북한은 아주 손쉽게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발사한 것 단거리 발사체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게 신형 네. 무기 체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뭐 신형이 지금 세 종류로 이미 나왔는데 네. 요번에 또 다시 이쪽 그 북한을 이쪽 그 황해도 쪽에서 가로질러서 저 동해 쪽으로 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격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거리를 쐈다. 그리고 이게 나름으로는 북한 내부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하면서도 내봐라. 자주성을 잃지 않았다는 걸 과시하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이번에 또 쏜 것은 결국 남한을 겨냥한 것인데 북미 네. 협상의 그 이 가교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하라 이런 압박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정말 뭐 도발의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발 의도보다 네. 지금 개발을 놓지 않으면 자칫해서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돼 가지고 이제
뭐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되면 더 이상 못 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기고 뭐고 계속 들여오잖아요. 네. 그 군사비가 지금 남북한에 북한이 아무리 많이 써봐야 우리가 다섯 배 이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남북한 간의 군사력 격차가 커지니까 네. 결국은 북한은 설사 미국하고 타협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타협하더라도 남한으로부터의 억지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전투기는 비싸서 못 싸우니 미사일은 확실히 한국의 산업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정도로 갖고 있어야 된다. 아.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 놓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또 남북이 군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평화체제가 뿌리 내려야 할 텐데 말이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네. 9월 말 북미 실무협상 열릴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일단은 열리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열리고 또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북한은 자칫하면 판이 깨질까봐 지금 나오는 거니까 네. 미국이 너무 압박 위주로 나가면 왜냐하면 시간은 지금 북한은 북한 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미국은 또 자기 편이라고 보죠. 제재에 가해서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엄청 늘어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어렵지 않은데 자꾸 북한이 어렵다 그러면 미국은 더 협상에서 진도를 안 낼 테고 그러면 북한도 빠져나가서 그럼 다음 정권이랑 회담한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배짱 부리지 말고 북한은 핵만 없애면 그야말로 정말 그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니까 조금 양보하는 그 측면에서 핵을 포기시키는 게 우리로선 최상의 전략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일본 개각 관련한 질문입니다. 네. 대한 강경파를 입각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뭐 강경파라는 건 지금 아베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한일 관계에서 지금 아베가 좀 계산을 착각을 했어요. 네.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 정부가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지만 조금 북미 대화되고 남북 대화만 조금 되면 네. 일본은 또 고개 숙이리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금 시진핑 주석도 서울에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왔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이렇게 된 이게 오히려 한중 관계 기회고요. 러시아하고도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너무 한일 간의 이 저 협정 깨졌다고 주눅들 게 아니라 이거는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 개선하는 데 기회입니다. 북한도 아마 우리를 달리 봤을 거예요. 지소미아가 깨져가지고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한테도 할 얘기는 하는구나. 그래서 한국하고도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얻은 것도 꽤 있는데 마치 그 한일정보보호협정 깨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다 잃은 것만 있는 것처럼 하는 건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소상한 해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네. 그 다음엔 말이죠. 네. 그 딴 방송 인터뷰하시고 저희 인터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꾸시죠. 예. 네. 그거 나중에 하시고 거기는. 네. 예. 저희 먼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 정도 인터뷰는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분야에서 이 정도 인터뷰를 하면 네. 다른 분야에서 예. 좀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주마간산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말을 타면서 여러 예. 산들을 다 봐줘야 예, 됩니다. 가까이 알겠습니다. 가는 순간 다른 예. 산에서는 멀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김수인 평론가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미세 뉴스 보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54분 됐는데 1부 끝날 시간 다 돼가고 있어요. 딱 하나만 더 전합시다. 오창석 평론가.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냈습니다. 이종근 차장검사를 법무부에 파견키로 했는데요. 네. 뭐 익숙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검찰개혁의 연속성을 위해서 동일한 인사를 발령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검찰개혁을 아무래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라는 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이제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정각에 있을 KBS 1라디오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인지 오늘 김수빈 평론가부터. 네. 지금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예.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예. 점거를 이틀째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예. 오.
지금 포털을 보게 되면은 이 소식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뭐 농성자 9명 정도 연행이 되고. 아, 그래요? 네, 상위 탈의 시위도 일어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첫 뉴스가 아닐까. 아. 그렇게 내다봅니다. 아, 그런 시위도 있었군요.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저는 조국 후보자가 취임 직후에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 지가 언젠데.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아마추어를 아마추어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으로 정정하고요. 자, 6시 뉴스 들으시고 6시 5분에 돌아옵니다.